들어가겠습니다. 키스 후에 남자가 여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5위입니다. 너 뭐 먹었니? 4위. 미안해. 오 미안해. 지선 씨 미안해요. 뭐예요? 목덜미 잡았기 때문에. 미안하다. 예. 남자가 미안하다. 예. 자, 3위 보시죠. 너 눈 뜨고 있더라. 근데 그 속설 중에 키스할 때 눈을 뜨고 하는 사람은 바람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바람둥이다. 아니, 제 친구가 남자친구랑 키스를 하다가 네? 눈을 떴대요. 근데 안 뜨는 게 좋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말을 한 거예요. 네. 눈을 떴는데 남자친구가 눈이 흰저만 보이더래. 그래서 눈 뜨는 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웃겨서. 2위입니다.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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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0점 만점에 6점 정도. 상대 애매하고. 1위 공개합니다. 1위! 너 왜 이렇게 잘해? 너 왜 이렇게 잘해? 근데 너 왜 이렇게 잘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쁘게 말할 수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잘하는데? 이건 좋게 말하는 거고 아니면 키스하고 너 왜 이렇게 잘하는데? 그거는 좀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을 수도 있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허, 좋게 할 수도 있다? 네. 야, 너 진짜 잘한다. 그렇게 기분 좋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한다. 야, 대박이야. 혹시 어떤 얘기 듣는다면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벤치에서 앉아서 하다가 기립해도 웃기겠는데요. 야, 진짜. 야. 일본에서 예의 바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서리 씨. 아, 일본답게? 일본문 가져라. 됐어, 딱.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진짜. 아, 잘 아, 진짜, 거지. 뭐, 그냥 그랬어요. 예. 또 갑니다. 미녀들의 순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키스 후에 남자가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5위입니다. 너 처음 하니? 너 처음 하니? 아니, 이건. 한국 1위랑 지금 반대된 거잖아요. 이거 영국 남자가 처음 하니 했으면 진짜 나쁘게 받아들이고 한국 남자가 처음 하니 이렇게 하면 아 순수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진짜 맞아요. 어허. 사실은 지금 생각났는데 고등학교 때 다 남자 여자친구 막 연습 같이 해요. 네네네. 남자 여자친구끼리 막 타이밍 해서 제일 오랫동안 좀 연습 잘하게. 왜냐면 그 좀 나이 들고 막 20살 되고 아 키스 못하면 되게 안 좋아요. 연습하고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리 들으면 아 진짜 난 못해요. 아니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여기서 에바 씨 말이 어쩌면 좀 정답이 결론이 빨리 나왔는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이 그러면 좋아서 그러는 말이고 영국 사람이 그러면 무시하는 말이었다. 계속해서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웃는다. 제니퍼 씨, 웃는다? 네, 예전에 남자친구랑 키스했는데 키스가 끝나자마자 나를 보더니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진짜 나빴어요. 어떻게 웃었어요? 그냥... 좋아서 웃은 거 아니야? 아니, 뭔가 이런 웃음이 있죠, 딱 하고 나서. 이렇게 웃는 게 있고 또 기분 나쁜 건? 하고 나서 우리 농란 씨가 이특 씨랑 많이 프로했어요. 하고 나서 막 웃음이 나와요. 그냥 좋은 느낌. 저잖아. 알아보죠 한번. 아유 또 울어. 아니 키스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그렇게 나지. 네. 나 같은 한번 하고 방송 보면 하거든. 자, 계속해서 3위 보시죠. 안 쏘리. 미안해. 키스
키스하고 나니, 키스하고 나니, 아까까지는 하고 싶어서 그랬지만, 너와 사귈 마음은 없어. 아~ 이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나 너 책임 못 지겠어. 비키시 없을까요? 있어요. 한번 저는 그 남자 만났어요. 그리고 분위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남자 키스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안 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는 여자친구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난 여자친구가 있어. 손은 띄고 말해, 여자친구. 자, 계속해서 이 보시겠습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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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일본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일본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런 말이 안 한 것 같아요. 땡큐. 반응을 해요. 뽀뽀. 고마워. 정만해요. 이렇게. 아, 빠르게 에바시라고 얘기하다가 영어로 땡큐. You're welcome. 뭐 쑥스러우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한국 남자 키스를 했는데 그 남자가 나중에 나 외국인과 처음 해봤어 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거. 도미니카 씨. 더 많을 거예요. 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 제가 어쩌려고. 왜냐하면 뭐 나하고 키스하는 것은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기분이 자기랑 나빠졌어요. 키스하는 거 아니라 외국인이랑 키스하는 거예요. 아, 나 키스하고 나 미국 비자 있는 사람하고는 처음 해봤어. 키스 후 남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우리 미스터분들은 1위가 이겁니다. 사랑해가 아까 제일 많았는데 사랑해. 이런 식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요, 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다. 네. 이게 왜 기분 나쁘지? 왜 기분 나쁠까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고 그냥 술자리에서 키스 주고 사랑하다고 들으면 난 도망가고 싶잖아요. 아니요? 사랑해가 너무 빠르다. 비앙카 씨. 네, 첫 키스 갖고 사랑한다 하는 건 한국 남자들이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도 모르면서 무슨 사랑을 해. 그냥 키스했으면 했는 거지. 뭐 괜히 사랑한다고. 진짜 진심도 아니면서 말하고 또 올라올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아도 그러면 키스까지는 그냥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더 나아요. 아, 그게 더 낫다?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첫 키스보다 첫 사랑한다는 말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사랑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증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 그러니까 키스는 키스일 뿐이지 첫 키스 이후에 사랑한다고 들면 너무 무겁고 아 벌써 사랑한다는 말 들었으니까 진짜 나는 우리가 데이트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친구라서 영화 보고 그냥 밥 먹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데려다 주면서 진짜 처음 만난 건데 막 이렇게 오면서 막 사랑해 사랑해 진짜 변태 같아요. 왜냐면 지가 날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뭐 해줘야 된다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런 느낌 줄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부담스럽고 그냥 진짜로 네. 아니, 근데 우리는 보통 뭐 처음 만났더라도 그 키스 후에 사랑해 라는 말을 굉장히 로맨틱하게 받아들이는 감성이 좀 우리는 있는데 근데 키스도 안 했어. 그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그 미녀들은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부담으로. 그래서 분명히 그 기준이